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지었다가 공사가 중단된 검단 아파트 문화재가 소송전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문화재청 심의를 앞둔 가운데 일부 건설사들이 심의 보이콧을 결정했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혜 기자. 네, 인지혜입니다. 네, 오늘이 문화재청 심의 날인데 심의 보이콧을 하기로 했다고요? 네,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금성백조와 대광 ENC는 김포 장릉 주변 단지 조성 관련 허가 신청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원래 문화재청은 오늘 오후 대방건설과 금성백조, 대광 ENC 아파트에 대한 문화재체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요. 두 건설사가 허가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대방건설에 대한 심의만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건설사들은 토지 매각 주체인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다시 허가를 받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법정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건설사들은 2019년 공사가 시작돼 공정률이 60% 이상 진행됐고 내년 6월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 건물을 철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이들 건설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죠. 그렇습니다. 지난 9월 6일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단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세 곳을 고발하자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에 지난 6일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대광 ENC 본사에서, 지난 2, 3일에는 서울시 강서구 대방건설 본사와 대전시 금성백조 본사를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찰이 검단 신도시에 짓는 아파트의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고 조만간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 비즈 윤기입니다.